방금 풀었던 문제를 좀 다른 방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4분의 3 곱하기 15분의 28을 이렇게 4는 2 곱하기 2, 15는 3 곱하기 5, 3은 그대로 오고 28은 2 곱하기 2 곱하기 7로 이렇게 이것을 이제 프라임 GCF가 아니고 프라임 팩토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아마 우리가 아직까지 공부하지 않은 부분인데 이렇게 어쨌거나 곱으로 나눠 바꿔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분자와 분모 중에서 같은 것끼리 다 없애주는 거죠. 2는 2끼리 없애주고 하나 없애주고 3 이렇게 보내주고 없애주고 남는 거는 5분의 7. 그래서 5분의 7만 남게 되는 거죠.